네, 여러분들 2015 LOL 클랜 배틀 16강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AW 맥스와 아재가 슬레이브즈의 경기 현재 1대0으로 AWE 맥스팀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경기만 더 잡아내게 되면 AW 맥스가 8강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는 AWE 맥스 선수들이 움직임도 굉장히 날카롭고 가장 중요했던 건 직스의 상대법을 알고 있었어요. 탑과 바텀을 집중 공략하면서 탑과 바텀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드 쪽에 신경을 쓰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과연 두 번째 경기에서도 AW 맥스의 좋은 움직임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랜 배틀 고수전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판만과 고수로 나눠지는 이 클랜 배틀 라이엇에 인증하는 공식 리그입니다. 우승하게 되면 여러가지 뭐 혜택과 함께 또 오프라인 진출 기회, 오프라인에서 또 우승하게 되면 바로 또 클랜 배틀에서 뿐만 아니라 또 챌린저스 코리아까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 클랜 배틀 카테고리 가셔서 뭐 참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격주마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2주마다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는 정말 흔치 않은 대회예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또 다른 팀에서 스카웃도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는 출연하는 게 좋죠. 그렇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W 맥스와 아지가 슬레이브즈의 두 번째 경기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가 슬레이브즈 선수들이 과연 어떤 구도로 또 이 전략을 짜왔을지 픽빌하면 살펴보겠습니다. 진영 바뀌었습니다. 왼쪽 파란색 진영이 아지가 슬레이브즈,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AW 맥스입니다. 네, 제이스랑 드레이븐, 아리는 무조건 벤이 되고 시작될 것 같아요. 네, 1경기와 똑같이 벤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앨리스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에지가 선수들은 거의 똑같은 벤픽 구도로 갈 수도 있고요. 자, 제이스 드레이븐 이후에 벤 카드를 조금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아지가. 첫 번째 경기에서는 빅토르가 그렇게 무의미했었습니다만은 일단 쉔의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로웠었기 때문에 에지가 선수들이 만약에 쉔을 밴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가져갈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겠죠. 자, 라이즈까지 밴, 아리 밴. 1경기 아주 비싼 구도. 네. 아니면은 알리스타를 가져갈 것이 아니라면은 알리스타도 에지가 선수들이 밴을 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 중에 하나고요. 앨리스 1경기가 동일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레이즈 선수가 또 앨리스를 솔로 랭크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밴을 하고 시작하네요. 안정적이네요 굉장히. 럼블까지 밴 1경기와 똑같습니다. 알리스타를 먼저 가져가는 쪽은 패배를 했던 아지가시예요. 그렇죠. 아까 첫 번째 경기에서는 확실히 쓰레쉬도 못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알리스타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날카로웠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일단 가요고 선수가 알리스타를 플레이할 것 같네요. 브라움. 최근에 또 알리스타를 상대로 브라움이 많이 픽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브라운 같은 경우는 한타 때에서도 뇌진탕 펀치 활용 여부에 따라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브라운과 빅토르 선택을 해줬습니다. 빅토르는 첫 번째 경기에서 그렇게 딱히 뭐 활약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미드에서 힘이 들었던 상황을 잘 버텨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선수가 미드에서 버티는 식의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징크스 오히려 이쪽에서. 자, 그리고 리신으로 별 재미를 보지 못했는데 이번엔 그라가스 그리고 원딜러로서 본인들이 이번엔 징크스를 꺼내들었습니다. 징크스 알리스타 조합. 그렇죠. 첫 번째 경기랑은 살짝 반대로 가고 있죠. 이번에는 에즈가 선수들이 바텀 쪽에서 도주기가 없는 챔피언들을 고른 대신에 확정 CC기를 가지고 있는 챔피언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갱킹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고요. 자, AWX 브라움과 빅토르 렉사이를 한 번 더.
렉사이는 가져갈 것 같은데 렌가는 살짝 의아한 감이 있거든요. 차라리 가장 무난한 마오카이를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약간 하이브리드 아이템을 가져감으로써 탑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니달리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죠. 거기다가 파랑 제이스 선수가 제이스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니달리도 많이 연습을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선택입니다. 자, 니달리와 렉사이가 동시에 픽됐어요. 오, 카시오페아를 빠르게 카시오페아를 칼픽했습니다. 네, 카시오페아라는 챔피언이 약간 조합의 힘을 많이 받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살짝 불안한 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자신의 아군들이 CC기를 잘 넣어줬을 때만큼은 또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네. 뭐 헤카림, 그라가스, 알리사까지 나오게 된다면 네. 카시오페아도 충분히 활약할 여지는 있어요. 맞습니다. 앞에서 버텨줄 수 있는 챔피언이 많으면 많을수록 카시오페아가 도주긴 없더라도 순간적으로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일단 조합의 안정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서플리즈 선수 1경기에서 징크스로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즈리얼을 선택해줬습니다. 네. 룬글레이브 이즈리얼이 이제 한물 갔죠. 확실히 미니언에게는 이제 룬검 효과가 발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딜 쪽으로 이즈리얼을 기용한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픽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탑에서는 헤카림과 니달리가, 정글에서는 그라가스와 렉사이, 미드에서는 카시오페아와 빅토르, 바텀에서는 징크스, 알리스타, 그리고 AW 맥스는 이즈리얼과 브라움을 선택했습니다. 일단은 에즈가 선수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니달리라는 탑 니달리라는 챔피언은 아무래도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부실하고 거기다가 라인 스왑을 했을 때 별다른 이득을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빠르게 징크스와 알리스타가 탑 쪽으로 움직이면서 니달리의 성장을 제한해주는 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네, 양 팀의 픽벤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주요 챔피언들 룬과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달리가 탑 쪽으로 기용이 됐을 때 3위일치를 가면서 어느 정도 약간 피즈랑 비슷한 아이템 구도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번에 니달리를 탱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그냥 공격 아이템을 두르면서 딜 쪽에 힘을 실어줄지는 지켜봐야겠죠. 주문력과 마법 관통력을 들었어요. 네. 특성은 21 구 세팅입니다.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네. 보통은 공격 이제 AD 쪽에도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주문력 쪽에 힘을 실어줬었죠. 자, 그리고 이를 상대한 헤카림입니다.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와 이소 그리고 AD 공격력 그 밖에 특이한 점은 없어요. 점화와 순간 이동을 들었습니다. 21 구형을 들면서 아무래도 라인전에서 조금 힘을 실어주는 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죠. 네. 자, 그리고 아지가 선수입니다. 1경기 리신으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그라가스로 플레이합니다. 쌍관의 주문력, 방어력과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라가스는 재사용 대기시간에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종종 보였었고 쌍관룬도 효율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21 구 세팅입니다. 역시 공격적인 특성. 자, 그리고 제파 선수 1경기에 이어서 2경기도 렉사이로 플레이합니다. 자신의 모스트 가장 자신 있는 챔피언이고요. 공속 14%의 고정 체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렉사이가 초반에 막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만은 팀의 조합에도 굉장히 안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일단 렉사이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성은 역시 21구 세팅이네요. 네, 무난하죠. 그리고 서포트 알리스타죠. 만화 재생이 들어가 있고 이속보다는 오히려 공격력이 15예요. 이거 바꿔야 되면 잘못 맞춤. 네, 공격력 15의 알리스타. 평타 굉장히 네. 아프겠는데요. 그렇죠. 가까이 파고 들어갔을 때 데미지는 강력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체력도 그렇게 높지 않고 방어력도 높지 않기 때문에 살짝 불안할 수가 있겠죠. 네. 이즈리얼의 포킹을 맞게 된다면 꽤나 데미지가 많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구 그렇죠. 21. 특성은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자, 이를 상대하는 브라운 역시 점화를 들었어요. 해외 리그 이제 특히 LCS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게 알리스타를 먼저 가져갔을 때 대처법으로 브라움을 기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도 레이즈 선수가 브라움을 기용하면서 바텀 라인 존에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네. 역시 단단한 룬 특성 영구 21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주요 챔피언들 룬과 특성을 확인해봤습니다. AWE 맥스가 1등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까지 잡아내게 된다면 8강 진출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지가스는 이제 1경기와는 전혀 다른 픽밴, 특히 미드 카시오페아라든지 정글에서 그라가스를 기용하면서 1경기에 비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들을 골랐어요. 그렇죠. 일단은 탑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는 헤카린과 니달리, 원거리에서 견제를 넣어줄 수 있는 니달리가 주도권을 잡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에즈가 선수들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탑과 바텀 라인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아지가 슬레이브즈 팀이 AW 맥스를 잡아내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지 양팀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아지가 슬레이브즈고요. 위쪽 빨간색 진영이 AW 맥스입니다. 네, 일단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양팀 미드라이너가 정화, 회복, 배리어가 아닌 점화와 이차를 들었다는 점이죠. 그렇죠. 카시오페아는 솔로킬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는 챔피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빅토르가 유차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살짝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마론 선수는 1경기에서 회복을 들었었는데 2경기에서는 유차와 확실히 뭐 점화를 이용한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본인의 생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제가 이제 탑 니달리 장인의 영상을 종종 봤었는데 첫 번째 아이템으로 3위율체를 구비한 이제 도란검을 구비해가지고 라인전에서 평타 견제를 많이 넣어주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도란링을 구비했네요. 자, 그리고 넓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블루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갔는데 발견이 안 됐죠? 그렇죠. 양 팀 모두 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라인 수압까지도 신경을 써주는 모습. 자, 일단 와드 위치를 봤죠? 와드 위치 봤어요. 들어왔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즈리얼은 집으로 귀환합니다. 보통 저런 식의 운영은 프로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는데 일단 AWMAX 선수들이 클랜 배틀에서도 활용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운영에서의 운영에서 이점을 제대로 챙겨 나가고 있죠. 상대방 5명이 다 이쪽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덫으로도 확인을 했죠. 네. 그러자 반대편으로 이동하는데요. 네. 와드 봤어요. 근데 알고 있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다. 상대방이 정글을 어느 쪽에서 시작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와드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경기와 마찬가지의 구도로 가고 있죠. 렉사이 쪽에 지금 와드가 지워졌나요? 네. 네, 일단 와드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죠. 네. 지나가는 양팀, 것을 봤을 거예요. 양팀 정글러들이 어느 쪽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 그냥 버프 지역부터 사냥합니다. 이쪽 역시 마찬가지고요. 니달리는 칼날부리 지역 빼먹고 라인 복귀할 생각. 헤카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헤카림이 플라스크 포션만 구비했기 때문에 칼날부리 먹고 집으로 귀환하게 된다면 뭐 롱소드라던가 청가붓을 하나 더 구비한 다음에 라인전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가 있겠죠. 청가붓을 구비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일단 히트율이 높습니다. 세 번 다 맞췄죠? 네. 지금 헤카림이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신발 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살짝 모자랐었거든요. 자, 일단 알리사가 초반에 회복을 찍었기 때문에 브라움 입장에서는 뭐 무서울 게 그렇죠. 없어요. 시시기가 없습니다. 1레벨이 분쇄가 아니기 때문에 브라움의 패시브를 제대로 활용했죠. 그리고 2렙 먼저 찍었고 강하게 푸시. 그렇죠. 오, 이거 일단 바텀 주도권은 AW 선수들이 가져왔습니다. 자, 하지만 CS 상황을 보면 밀려있는 라인 먹으면 징크스도 뭐 그렇게 아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체력 관리가 좀 안 된 것이 좀 치명적일 뿐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알리스타가 체력 회복 스킬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죠. 저 렉사이 움직임 알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크됐습니다. 그라가스까지도 지금 대기하고 있죠. 와드만 해놓고 CD 쪽으로 빠지는 렉사이. 일단 카시오페의 고질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라인 클리어 능력인데 빅토르는 라인 클리어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챔피언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에서는 카시오페가 어느 정도 1대1 구도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빅토르가 전용 아이템을 1티어 업그레이드 하는 순간부터는 주도권은 빅토르 쪽으로 넘어가겠죠. 자, 4레벨의 니달리. 자, 근데 오히려 저 아래쪽에서 지금 뭐 알리사가 한번 좋은 타이밍에 스킬을 잘 연계시킨 것 같죠? 그렇죠. 이즈리얼의 체력이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바텀 주도권을 다시 한번 에즈가 선수들이 가져왔습니다. 이즈리얼 체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면에 이쪽은 어쨌든 알리스타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물약도 아직 남아있어요, 징크스. 알리스타가 승리의 표 이 스킬로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체력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징크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파밍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라인 당겨놓고 지금 수비적으로 CS를 수급하고 있는 AW 맥스 바텀 듀오입니다. 물론 AW 맥스 선수들의 조합이 후반에 가면 갈수록 포킹을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들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치 구도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민병 대 텔레포트 헤카림이 뒤쪽에서 파고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무의미해지거든요, 포킹 네. 조합이. 자, 브라운 들어왔죠. 내진 서포트 패시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4레벨. 레벨 차이가 좀 나요. 네. 호응이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딜에선 조금 이득을 봤어요. 레벨 차이도 있었고 미니언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 않다 보니까 그냥 AW 선수를 뒤쪽으로 빠졌죠. 니달리가 저런 식으로 평타 견제해줄 거면 자 일단 뒤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 뒤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걸었어, 저만 뒤쪽에 걸었어. 들어갈 수 있어요. 전멸까지 빠졌거든요, 이즈리얼. 자, 좋은 타이밍에 오히려 리신이 등장하면서 사용하면서 평타 넣어주는데 이즈리얼 전멸 비전 이동 다 빠졌었습니다. 회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들이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타이밍이 하필 상대 리신 있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크라가스가 뒤쪽에서 잘 대기하고 있었죠. 오히려 상대 입장에서 좀 고마운 렉사이 크라가스까지 넘어왔어요. 조심해야죠. 거기다 바텀 듀오가 죽었기 때 바텀에 이즈리얼이 죽었고 브라움이 집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빠른 타이밍에 에즈가 선수들이 드래곤을 집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아즈가 슬레이브즈. 네, 들어가 왔는데 알리사가 한번 밀어주고 알리사 박치기 분수로 밀어주고 일단 크라가스의 체력이 많이 빠졌습니다. 중력장으로 알리사 CC 넣어주고 브라운과 이즈리얼이 합류하고 있어요. 네, 단단해요. 알리사 뒤로 빠질 수 있는 전멸까지 써서 큐 맞췄어요. 내진 3퍼치 하나 잡아냈습니다. 바로 빅토르 징크스도 전멸을 사용했었거든요. 자, 무리하지 않습니다만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알리사를 견제하는 마농 선수 6레벨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더블킬 중회전이 중회강성 콤보가 깔끔했습니다 마농. 자, 일단은 드래곤을 가져가는데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탑 주도권도 지금 니달리가 확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헤카림이 텔레포트로 합류할 수도 없었고요. 자, 강타 싸움. 강타 싸움하고 있어요. 시야가 없기 때문에 일단 렉사이가 드래곤 상대방 칼라이브리 지역까지 빼서 먹는 데 성공을 했고 여신의 눈물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즈리얼. 그렇죠. 이즈리얼이 확실히 여신의 눈물 타이밍에는 딜로스가 심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 초반에 잘 버티게 된다면 후반에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일단 이거 살짝 무리죠. 네, 오히려 알리스타가 브라움이 위험한데요. 브라움 일단 내가 지킨다로 뒤쪽으로 빠지고요. 자, 네. 체력이 없고 위쪽에 시야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아직은 보디오입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제 알리스타가 확실히 다른 라인에 힘을 실어주려고 로밍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한번 브라운과 이즈리얼이 다이브를 노려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알리스타가 이번 움직이지 않았죠. 네. 자, 오히려 네, 진동감지로 알고 있죠. 마레리트 이거 전멸 있긴 합니다만은 정화라던가 배려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인 데미지가 들어간다면 모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들어가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죽을 가능성 빠졌거든요. 딜로스로 만들어줄 수 있고 자, 스모카 형씨 오히려 궁극기 전멸 쓰면서 뒤로 빠졌고요. 네, 그러면서 알리사까지 올라올 기세. 하지만 전멸을 빼는 데 성공을 했어요. 확실히 렉사이가 이제 돌출할 때 에어본 범위가 좁아졌기 자, 일단 브라운 돌아왔습니다. 브라운 돌아왔어요. 징크스 전멸 없거든요. 알리사도 멀어요. 자, 이거 일단 6레벨이면 하지만 승리하래도 신변을 피하려고 일부러 먼저 온쪽은 헤카림 회복 썼습니다. 바로 이거 전사할 것 같은데요. 그대로 전사 그러면 자, 잡을 수 있나요? 중국까지 알리사 넘어왔습니다. 알리사 넘어왔어요. 바텀에서는 우리 역으로 이득을 보겠는데 아직은 더블킬. 확실히 헤카림이 먼저 좀 이동을 하면서 이즈리얼 끌어내는 것이
결국 바텀에서 다시 한번 이득을 챙겨간 아지가. 그렇죠. 거기다가 일단 5레벨 6레벨 싸움이었고 징크스가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미니언 쪽으로 일부러 숨은 다음에 이즈리얼의 신변화살 데미지를 안 맞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딜로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바텀에서는 계속해서 아지가 팀이 이득을 굴려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헤카림이 니달리보다 더욱더 빠른 텔레포트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이득을 많이 챙겨갖고 보이고. 자, 일단 용서 오히려 마능이 살짝 이어져 저만 걸리고 있고 쌍둥 아 한틱 모자라네요. 자 혼돈의 폭풍. 예. 하지만 마레츠 선수 일단 살아가는 데는 성공을 했고 상대방 전멸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킬각을 노려봤습니다만은 마레츠 선수의 카시오페아 딜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카시오페아라는 챔피언은 확실히 맹독 폭발이라던가 W 스킬을 맞는 순간부터 쌍둥이가 무한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솔로 킬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지금 아지가 팀이 이 헤카림이 성장한다는 것 이것은 AWE 팀으로서는 좀 불행한 소식이에요. 그렇죠. 니달리가 분명히 탑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던 건 맞는데 방금 전 교전을 통해가지고 헤카림이 W 킬을 기록했거든요. 어느 정도 성장 차이를 많이 좁혀 나갔습니다. 글로벌 골드는 거의 비슷한 상황. 그 와중에 바텀에서는 확실히 아지가 팀 좋습니다. 네. 지금 원딜러 간의 레벨 차이도 있고 아이템 차이는 크게 나고 있진 않습니다만 징크스가 지금 집으로 귀환한다라면은 BF 대공을 들고 라인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다른 탐식의 망치 마법문의 망치도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에즈가 선수들의 조합이 확실히 라인 클리어가 굉장히 부실한 조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빅토르라던가 후반에 이즈리얼의 포킹, 니달리의 포킹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살짝 무릎수요가 받게 되거든요. 자 네. 알리스타 일단 핑쿼드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즈리얼 전멸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크라가스 네, 동상 안 맞았죠. 자, 하지만 알리스타가 이런 식으로 버텨주고 브라움이 탑 쪽이었기 때문에 이거 미드? 브라움이 탑 쪽이었기 때문에 바텀 쪽에 들어가는 CS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텀은 탑이 밀리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힘의 전위의 유틸성이 붙는 아이템 트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빅토르가 힘의 전위를 활용하면서 준비하는 이득을 챙겨나갈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일단 렉사이 또 들어왔어요. 전멸이 없거든요. 전멸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무조건 잡죠. 빅토르 방금 전에 석화영시 쓸까 말까 하면서 막 뒤쪽으로 무빙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얼굴을 바꾸는 모습도 보여줬었거든요. 네. 스플레이 좋았습니다. 자, 미드에서 그래도 한번 카시오페아가 전멸이 돌아오기 전에 킬을 만들어내면서 AWE도 희망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글로벌 골드는 뭐 별 차이 안 나요. 미드에서 버리는 CS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스타가 커버를 해주네요. 드래곤 쪽 와드. 일단 두 번째 드래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시야 주도권만 놓고 봤을 때는 양 팀 모두 다 비등비등 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잭파 선수가 미드라던가 바텀 쪽에서 킬을 만들어내고 드래곤을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이죠. 네. 자, 빅토르가 그래도 2킬째 가져가면서 CS는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장에서는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그렇죠. 카시오페아도 약간 템트리가 말렸죠? 운전자의 망토와 마법묘의 망토를 같이 가면서 딜 쪽에서 확실히 부족하겠습니다만은 빅토르의 데미지라던가 니달리의 데미지는 어느 정도 상승시킬 수가 있겠고요. 자, 드래곤 주변 지역 렉사이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상대를 견제해주고 있고 헤카님은 미리 내려왔습니다. 니달리 역시 따라 내려왔고요. 그렇죠. 하지만 드래곤을 빨리 칠 것이 아니라면은 에즈가 선수도 살짝 불안불안하거든요. 왜냐면 대치구도에서는 이즈리얼의 폭킹과 니달리의 폭킹이 날카롭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빅토르도 어느 정도 포킹이 가능하고요. 자 일단 전멸 분쇄 들어갔죠. 자 일단 이즈리얼 프리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렉사이 알리스타부터 일단은 잡아내려고 하는데 헤카림 등장 아래쪽에서 크라가스가 일단 드래곤 먹었습니다. 하지만
자,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알리사 한 번 더 뒤로 파고 들어갔대. 알리사 던사 궁극기가 없었죠. 알리사가 그래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고, 자 알리사 하나 내주고. 자 이거 추격? 추격하기 힘들어 보이네요. 하지만 아래쪽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미드 1차 타워를 밀어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알리스타만 내주고 드래곤을 가져갔다라는 건 아즈가 팀에서도 그렇게 기분 나쁜 상황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미드 1차 막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포킹 위험해요. 포킹 아픕니다 지금.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인 클리어가 부실합니다. 자 대치구대에서는 힘을 발휘하기가 좋거든요. 자 그래도 이동차를 밀어내는 성공하는 AW 맥스. 그렇죠. 알리스타가 방금 전에 박치기 분쇄로, 전멸 분쇄로 빅토르를 물어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 후에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았고요. 거기다가 알리스타가 궁극기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끝났기 때문에 탱커 역할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죠. 자 이렇게 되면 드래곤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킬과 함께 미드 1차를 밀어내는 데 성공하는 AW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즈리얼이 빠른 타이밍에 여신의 눈물을 구비했기 때문에 지금 마나문의 스택도 차근차근 쌓이고 있고요. 자 시간은 어느새 15분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양팀의 서포터들은 모두 기동력의 장화에 시야석입니다. 원딜에서는 지금 마나문의 완성시킨 이즈리얼, 반면에 아직 징크스는 베르텐들을 하나둘씩 모으고 있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미드 쪽의 시야 주도권과 미드 쪽 성장 차인데 빅토르가 굉장히 무난하게 잘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상대방 정글이 들어가면서 시야 장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W 자 쉽게 주지 않으려. 예. 바로 일단 가져갔습니다. 빅토르의 중의 광선 데미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에즈가 선수가 그냥 강타로 레드버프까지 챙겼고요. 탑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죠? 자 디달리가 CS는 많이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헤카림도 지금 킬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성장이 크게 뒤처진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일단 헤카림이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네. 힘 맞지 않았습니다. 니달리의 창속척 큐스킬이 만약에 적중했을 때 숨통쿵기 니달리 이제 쿠거 이상 숨통쿵기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만은 맞지 않는다라면은 데미지가 약한 건 규정화된 사실이거든요. 네. 네. 창속척을 무조건 맞추는 게 니달리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죠. 어느 한쪽이 상대를 잡아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챔피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가스가 올라왔어요. 렉사인 미드 근처입니다. 자 렉사인 자 알리사까지 미드 쪽으로 한번 이동. 서포터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쪽 라인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소강 상태입니다. 궁극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도주기가 확실히 부실한 렉사이 이제 헤카림을 한 번 정도 노려주는 플레이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징크스와 그라가스가 탑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자 그 상황에서는 이즈리얼이 점에서 크리하게 파밍을 하고 있다는 점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자 렉사이가 근처에 있습니다만은 상대의 그라가스와 이달리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레이즈 살짝 위험하죠. 네 일단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요. 렉사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알리스타까지 넘어오고 빅토르도 합류하고 있어요. 근데 카시오페아는 방금 집으로 귀환했기 때문에 합류 싸움에 있어서는 살짝 불리한 위치에 있죠. 그동안에 엔서플레이저 이즈리얼이 바텀 1차를 미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징크스는 지금 탑쪽에서 계속해서 동상 낭비를 하는 반면에 이즈리얼은 바텀에서 묵직하게 파밍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CS 차이도 네, 좁혀 나갔고 바텀 1차 타워를 무난하게 밀었거든요. 자 그리고 빅토르도 다시 미드로 복귀한 후에 인도주까지 쓰면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헤카림 봤어요. 헤카림 이거 방금 전에 이즈리얼의 비전 유동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그냥 근사한 행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만은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네요. 자 드래곤까지는 이제 1분 30초가 남아있습니다. 드래곤 두 번을 가져갔던 아지가 하지만 이 경기도 역시 드래곤들을 본인이 좀 주도권을 가져왔었는데도 패배했기 때문에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보험이지 주도권을 잡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드래곤 이스택은 그렇기 때문에 좀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빅토르에게 블루를 넘겨줍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AW 선수들이 발언 중에 시야 장악을 제대로 해놓게 된다라면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대치구도에서는 AW 선수들이 좁이 확실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즈가 선수들은 저런 식으로 포킹을 맞지 않고 그냥 헤카림의 민병대 텔레포트 이니시에이팅이라던가 아니면은 뒤쪽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상대방의 포킹 챔피언들을 끊는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죠. 니달리를 한번 노려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니달리 올라오는 골목 길목에 와드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 움직임을 파악했고요. 그 사이 다른 쪽 라인에서 CS를 수입하고 있는 이지드입니다. 그렇죠. 방금 전에 탑 쪽에 징크스와 그라가스 거기다가 어쨌든 너무 좋고요. 하지만 전멸로 속하는 CPS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에즈가 심용하죠. 역으로 전멸. 네, 대치 상황 니달리까지 합류했습니다. 헤카림과 이지리얼은 탑과 바텀에 각각 라인을 푸시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드래곤 타이밍이거든요. 헤카림은 순간이동 있고요. 니달리는 이미 쓴 상황. 맞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도주기가 없는 카시오페의 전멸이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AW 선수들이 먼저 드래곤을 치고 있죠. 탑은 밀어냈고요. 헤카림이. 자, 이쪽 빅토르. 탑은 집으로 귀환하는 걸로 봐서는 민병대 테이프를 이용한 어떤 이미지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에즈가 지금 포킹 맞았어요. 위험하죠. 거기다 알리스타의 체력도 좋지만 않습니다. 자, 드래곤. 드래곤 일단 헤카림 넘어오고요. 헤카림 넘어와서 드래곤은 이즈리얼이 챙겼고. 자, 한타 보겠습니다. 헤카림 넘어와서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아, 중격자 받았어요. 중격자 받았어요. 챙겼고, 하지만 궁극기 잘 들어갔어요. 자, 빅토르 아직 살아있죠. 빅토르 건지합니다. 빅토르 지금 중요한 선으로 데미지 다 넣어주고 있었고. 알리스타 잡아내면서 문제는 자, 징크스가 살아야 돼요. 포킹 징크스가 살아야 됩니다. 김혜전이 이동속도 증가되거든요. 빅토르는 자, 하지만 슬로우 소통이 자, 렉스가 넘어가고 이즈리얼 한 번 더. 이즈리얼 자, 에어번 들어가고 여기서 잡아내고요. 자, 마능 한 번 더. 히메존이 이동 속도 증가받고요. 마레리트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히메존이 한 번 더 트리플킹. 니달리 따라갑니다. 하나 더. 니달리 급습 숨통 끝킥 쿼드라킥. 니달리가 한 방에 성장을 하네요. 그렇죠. 방금 전에 헤카림이 텔레포트로 넘어온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중력장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딱 들어가기가 애매했어요. 그에 반면에 빅토르는 뒤쪽으로 포니을 잡으면서 제대로 된 딜을 넣어줬었죠. 자, 이거 다 죽었기 때문에 한번 빠른 타이밍에 바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달리에다가 빅토르 거기다 이지리얼이기 때문에 확실히 발언을 가져갈 수가 있긴 하죠. 오, 저 근데 좀 아파요. 자, 하지만 서로 돌아가면서 일단 체력 없는 친구들은 먼저 빠지고 바로만 먹고 뒤로 빠지는데 알리사기 때문에 또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저 챔피언이 헤카림이라던가 징크스였다면은 확실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뻔했는데 알리스타였기 때문에. 자, 일단은 상대 순간이동 타는 곳에 중력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헤카림이 아무것도 못했고요. 그렇죠. 딱 중력장에 걸리자마자 순간적으로 기대해주고 맞고 헤카림이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했던 건 빅토르와 이즈리얼의 포지션이 굉장히 좋았고 카시오페아가 전멸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면서 데미지를 넣어줄 수가 없었고요. 자, 빠지는 상황에서 슬로우를 걸리면서 한번 도망가나 싶었는데 네, 렉사이와 함께 그리고 엔서 프린 선수가 에어버. 공격적인 앞전멸과 앞비전 이동을 통해서 딜을 충분히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그라가스가 배치기로 딱 벽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니달리의 창초촉을 맞았던 것도 굉장히 컸죠. 자, 그러면 순식간에 니달리가 4킬 쓸데없이 큰 지팡이와 신발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이지리얼도 이제 3일차가 나왔습니다. 이거 그라가스 지금 자신의 진영이 아니거든요. 슬로우 술통 폭발 도구발 이쪽에 니달리 있고요. 자, 이거 도망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멘탈 붕괴됐나요 지금? 순식간에 빅토르와 니달리에게 포위를 당하면서 전사하는 그라가스. 네, 자신의 진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뒤쪽에 알리스타라던가 아니면 헤카림이 같이 동행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자, 그리고 상대 정글까지 시야를 장악하고 있는 AW 맥스 승기를 잡았다 싶으니까 놔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계속해서 언급합니다만은 에즈가 선수들의 조합이 라인 클리어가 그렇게 빠른 챔피언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대치 구도만 만들어 놓으면은 AW 선수들의 세상이거든요. 이즈리얼의 신변화살, 니델리의 청국성, 거기다 빅토르의 중회광선까지 들어가줬기 때문에 확실히 대치 구도에서 많은 이득을 챙겨나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상대방 레드 지역까지 들어가는 AW 바로프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바텀 2차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바텀 1차 타워를 밀고 미드 라인도 지금 빅토르가 밀고 내려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바텀 2차 타워 밀어낼 수가 있겠죠. 바텀 2차까지 밀어내는 성공했습니다. 모두 합류했어요. 그렇죠. 바로 버프를 두는 미니언이기 때문에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헤카림과 함께 카시오페아 어떤 대박 궁극기 연계가 되지 않는 이상
군인들이 승리를 가져오는 지금 힘들어요. 게다가 바로 버프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비적으로 플레이합니다. 헤카림이 텔레포트를 탈 수 있는 위치에 와드가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민병대를 지금 구비하지 않고 빠르게 3일째 빌드를 가고 있는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네요. 그 사이에 여신님 모습을 다 쌓았죠. 네, 우라마나로 완성이 됐습니다. 변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초반에 손해를 봤던 이즈리얼의 딜로스가 지금은 폭발력 있는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즈리얼의 데미지를 무시하지 못하죠. 자, 니달리가 방치대 마법봉 하나 더 나왔고요. 헤카림은 정령의 영상 3일째 제로템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송환 상태. 4천 2차를 일단 미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AW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일단 에즈가 선수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탑 쪽에 인원이 복잡했던 탑 쪽에 인원이 분배가 되어 있으면은 자신들이 지금 부족한 시야 주도권이라던가 아니면 포탑 주도권을 어느 정도 따라갈 필요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미드 1차 타워를 밀어내야겠죠. 자, 그 사이 AWMAX 고피를 놓지 않고 탑 1차를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계속해서 주도권 쥐고 있어요. 자, 여기서 카림. 네. 네, 시간을 좀 끌어보고 있죠. 아군들이 올 시간을. 올라오는 길목에는 와드가 잘 돼 있습니다. 자, 이거 오히려 일단 렉세가 들어가고요. 카시오페아 노리는데요. 카시오페아 전멸 사용했습니다. 자, 합류하는 카시오페아 빅토를 잡아냈어요. 아, 카시오페아 아무것도 못하고 전사 헤카림 딕타하긴 했습니다만 헤카림 혼자 안 되죠. 헤카림만 들어갔어요. 혼자 안 되죠. 이즈리얼은 뒤쪽에서 프린을 넣고 있었고 빅토르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브라움이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브라움이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자신의 역할 다 해주고 전사했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좋은 상황. 자, 이즈리얼 앞이죠. 형 넘어가서 우리 잡고 1대1. 무라마나 안 키나요? 무라마나 안 키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를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창투척 안 맞습니다. 하지만 트리플킬 승기를 잡았다 싶으니까 그냥 뒤도 안 보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무라마나도 안 켰는데 데미지가 강력하거든요. 이즈리얼은 3일체가 나왔습니다. 거의 다 가장 중요했던 건 카시오페아를 물어준 렉사이의 플레이도 깔끔했습니다만은 빅토르의 위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를 밀었을 때 상대가 분명히 합류할 것이라는 알고 미리 와드를 설치해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와드를 통해서 아 지금 이 마레리트 선수의 카시오페아가 혼자 올라온다라는 걸 캐치하자마자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카시오페아 아무것도 못하고 전사. 맞습니다. 그리고 헤카림이 이미 달려들었습니다만 혼자 달려든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잘 성장한 빅토르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전사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알리스타와 헤카린 거기다 크라가스가 앞에서 버텨줘야 징크스와 카시오페아가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탱커진들이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징크스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자, 일단 드래곤 징크스와 카시오페아가 약간 멉니다. 거기다가 포킹 아파요. 포킹 아파요. 아, 이거 크라가스 또 빈사 상태 됐죠. 이즈리얼과 빅토르 게다가 잘 성장한 니달리의 포킹 때문에 싸우기도 전에 이렇게 막고 시작하는 거 좋은 드림 아니에요. 알리스타도 아직까지 궁극기가 안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에즈가 선수들이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 드래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드래곤 2스택 따라 붙었어요. 네. 그러면서 바텀과 미드를 동시에 클리어해주고 있는 AWE 아직 푸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아파요. 그라가스 창 맞았기 때문에 지지 못하죠. 헤카림 이렇게 혼자 먼저 들어갔죠. 물론 내 빅토르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빙하균열 CC 넣어주고 징크스 피딜 하지만 브라움이 불굴로 막아주고 있죠. 빅토르 없는 틈을 타서 지금 한타를 걸어버렸는데 그렇죠. 하지만 탈진 걸렸어요. 바로 탈진 걸렸어요. 자, 이번 구도 좋았습니다. 이즈리얼이 살았어요. 아직 살았어요. 일단 2대1. 자, 빅토르 합류해도 지금 살짝 늦었죠. 하지만 여기서 데미지 혼돈의 폭풍 데미지만 깔끔합니다. 빅토르 오른 시간을 벌었어요. 시간을 벌었어요. 이즈리얼도 잘 컸거든요 지금은. 자, 여기를 사실 빅토르가 잡는다고 봐야겠고. 자, 일단 알리스가 살아갈 수 있느냐. 더블킬 카시오페아 빅토르 싸움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자, 빅토르 지금 힘의 전이 스킬 받고 맞지 않았어요. 유치 제대로 활용하고 있죠. 하지만 마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 알리스타. 자, 하지만 오 근데 자, 전멸로 피했어요. 순식간에 마무리. 자, 마나 한 번 더 힘의 전이 받고 평타 레드 버프 묻히거든요. 레드 버프 묻었습니다. 이거 위험하죠. 마나가 됩니까? 자, 됩니까? 그냥 평타를 잡아내네요.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그렇고 오히려 늦게 합류하는 이 캐리형 챔피언들이 그렇죠.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경기에서는 만왕 선수의 빅토르가 말리긴 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경기에서는 카시오페아를 상대로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잡아갔었고 아까 전에 한타를 보면 볼수록 위치가 굉장히 깔끔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를 깔끔하게 많이 기록했네요. 지금 교전에서도 빅토르가 없는 것을 알고 4대5 교전을 좀 섣불리 걸어봤는데 일단 헤카림이 들어간 타이밍 자체 나쁘지 않았습니다. 호응이 안 됐고, 그렇죠, 니달리가 창을 날려주고 있기 때문에 딜러즈들이 제대로 들어가진 못했죠. 네, 사실 가장 좋은 그림 헤카림이 들어갔을 때 최소 한두 챔피언을 잡아내고 한타가 시작됐다면 훨씬 더 빨리 종료가 됐을 텐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했던 건 브라움이 불굴과 네가지 킹자를 사용하면서 버텨줬기 때문에 빅토르가 합류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구도가 빅토르와 이 카시오페아만 남는 그런 구도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서, 네, 빅토르가 이 둘을 끊어내면서 결국 다시 한번 승기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서 이제 바론 주변 바로 다시 나왔어요. 이즈리얼이 바텀 쪽, 이거 그냥 상대를 가지 못하게만 하더라도 이즈리얼 없어요. 이즈리얼 없어요. 빅토르만 봅니다. 빅토르만 보는데 치고 좋지 않아요. 치고 안 좋아요. 치고 안 좋아요. 파란 석화 형식으로 석고 됐어요 지금. 자, 일단 빅토르 물렸습니다만 이즈리얼 보지만 합류하거든요. 자꾸 한 명씩 없는데 믿기 합류하는데 이런 선수 빅토르 데미지 세요. 빅토르 데미지 세요. 이즈리얼 이렇게 버티면 이즈리얼 합류하면 끝나요. 이즈리얼 합류했습니다. 이거 무너졌죠. 거기다가 동상 맞고 슬로우 효과 맞고 넥사이까지 에어본 띄워주네요. 아즈가팀이 계속해서 4대5 한타 타이밍 자체는 좋은데 그 힘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좀 시간이 오래 끌리면서 오히려 나머지 한 챔피언이 와서 그걸 캐리하는 구도, 그런 구도로 계속해서 한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부터 브라움이 진짜 내가 진짜 브라움만 믿으라고 하면서 딜러진들의 데미지를 다 막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로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딜로스가 만들어지면은 바텀에 있던 이즈리얼이 합류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방금 전 구도에서도 이 빅토르를 노리려는 움직임은 좋았는데 모든 팀원이 한 번에도 빅토르를 겨냥할 수 없는 그런 진영이 형성이 되면서, 다시 볼까요? 그렇죠, 렉사이랑 브라운이 그냥 뻑하니 버텨. 지금도 네, 결국에는 그라가스 혼자서 이달리가 지금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거든요. 네, 시크스와 카시오페아를 진영 붕괴시켰고 앞쪽에서는 브라운과 렉사이가 버텨주다 보니까 빅토르가 진짜 뒤쪽에서 안정적으로 데미지를 넣고 있었죠. 그리고 빅토르의 레이저 한 방을 이 히카리 선수가 맞으면서 체력이 많이 깎인 상황에서 프리하게 딜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빅토르 지금 힘의 전이 받고 유치성 강력하거든요. 자, 아래쪽에서 파랑, 자, 헤카림이 텔레포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즈리얼 위쪽 좋아요. 자, 자, 하지만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자, 거기다가 카시오페도 불려서 정도주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런데 앞쪽에서는 또 파랑 선수가 이즈리얼만 보고 이제 상대를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계속 쭉 들어가요. 아차고 툭샷 맞았어요. 싱크스 에어번 들어가고 이거 잡히죠. 자, 이거 한타 또 대승을 거두는 AWE. 방금 전에 이즈리얼이 위치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만은 타워에게 막고 있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사이에 네, 또 다른 쪽에서 니달리가 그 이즈리얼만 본 상대들을 또 포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 골고루 성장한 특히 빅토르는 이제 11킬 노렸어요. 31분에 글로벌골드가 2만 차이가 그만큼 4대5 싸움을 해도 충분히 할만하다 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AWE. 그렇죠, 빅토르가 너무 잘 컸고 거기다가 신발 3티 업그레이드 외국까지 했기 때문에 쿨타임이 빨리 돌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포지션을 더욱더 왕왕하게 잡으려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글로벌골드가 그 19,000골드 대략 2만 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이즈리얼이 피바라기 최후의 속삭임까지, 그리고 빅토르도 루덴의 메아리까지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그렇죠, 니달리도 템이 너무 잘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빅토르와 니달리가 잘 컸기 때문에 에즈가 선수들의 탱커진들이 마법 정령 아이템을 불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즈리얼의 데미지를 그냥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빅토르의 데미지가 안 아프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프게 들어가요. 지금도 사실 이즈리얼이 탑에 있기 때문에 한타를 걸고 싶은데 이런 한타 4대 구도에서 계속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즈리얼은 일단 유유히 탑 밀고 내려옵니다. 자, 이거 헤카림 바론 버프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네, 꺼지는 건가요? 네, 꺼졌네요. 바론 버프가 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대치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탑 쪽으로 움직이면서 운영 주도권 제대로 잡아나갈 수가 있겠죠. 반대편 지역에 미리 와드를 설치하면서 랩을 환히 밝혀주고 있는 AWE. 그리고 이즈리얼 포킹, 니달리 포킹 아픕니다. 그렇죠, 창투척 예, 중요하죠.
헤카림이 그렇다고 이니시에이팅을 열기도 애매한 게 아 와드가 아, 없어요 뒤쪽에. 정조준까지 맞았고요. 뒤쪽에 와드가 없다 보니까 헤카림이 뭐 뒤쪽에서 그림자 맨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도조차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폭킹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고요. 아 징크스 데미지 집 가야 돼요. 집 가야 돼요. 빨리 갔다 와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죠? 병 넘어와 버렸어요 그냥. 저 그냥 병 넘어와도 되죠 지금은. 하나 둘씩 병 넘어오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붙자 우리. 네. 어차피 미드 억쟁이도 없잖아. 미드 억쟁이 없고 방금 전에 징크스 집으로 귀환했잖아. 자 일단 탑 1차 탑 억쟁이 타워 탑 억쟁이 타워 밀렸죠? 밀렸습니다. 슈퍼 미니언까지 미드에서 밀려오고 있어요. 일단 분명 미드를 에어본 넣어주고 징크스 한 번 더 에어본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마레리스 석화 역시 대박 들어가긴 했어요. 자 헤카림. 여기서 빅토르가 살았어요. 빅토르 살고 금속기 술통 폭발 그렇게 어렵죠? 시원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카시오페아가 점사 네, 한 번 더 에어본 그 와중에 아파요. 이거 안 됩니다. 한타인데요. 이즈렐 암피전 사용하면서 신비한화살로 데미지 넣어주고 있었죠. 자 이즈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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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네. 마무리되는 그림이네요. 그렇죠. 방금 전에 카시오페아가 진짜 강력한 일격으로 석화형신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 후에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빅토르가 살았거든요. 자 이거 이즈렐 그냥 포탑 쪽에서 끼고 싸워도 넌 잡는다. 자 렉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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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흡이 안 맞네요. 자 안 끝났다. 퍼포먼스라고 봐야겠죠 이거는. 아직 안 끝났다. 척척척 AWE가 아즈가 팀을 잡아내면서 승리 2대0 승리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렇죠. 바텀 쪽에서 어느 정도 2등을 많이 챙겨간 것은 에즈가 선수들이 맞습니다만은 그 후에 운영 싸움이라던가 시야 주도권에 있어서는 AWE 선수들이 확실히 주도권을 확 휘어잡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AWE 맥스 팀 초반에 좀 불리한 분위기도 있었고 드래곤을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그렇고 2대0까지 계속해서 좀 몰린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확실히 캐리를 담당하고 있는 미드와 탑에서 계속해서 1경기 2경기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그림이 됐습니다. 이즈리얼도 사실 라인전에 좀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의 힘으로 결국 후반에는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이렇게 해서 AWE 맥스가 에즈가 슬레이브를 잡아내면서 8강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겠고 네. 그리고 에즈가 슬레이브드 팀은 좀 오늘 아쉽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의 경험이 또 좋은 밑거름이 돼서 다음 2주 후에 있을 클랜 배틀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준비된 클랜 배틀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AWE 맥스가 에즈가 슬레이브를 잡아내면서 8강 진출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또 결승 경기도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 김효중 도움 말씀의 이민효 해설이었습니다. 남은 주말 재밌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